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시흥시는 2013년 시흥시 주거복지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모든 사람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울터전 시흥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다양한 주거복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금년에는 아동, 청년 등 주거 취약 세대의 안정된 종주 여건 조성,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비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 확보, 주거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거, 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3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2023년도 시흥시 주거복지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애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해 주거 취약 아동과 청년 세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동 주거비 지원, 집수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시 주택 및 재산 기준 지표 연동을 통한 시세 반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아동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그간 시흥시는 아동 주거권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2020년 전국 최초로 다자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29가구에 다자녀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가로 10가구 공급을 목표로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동 가구 대상 다양한 주거 지원은 더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포함 가구에 시흥형 주거비 지원을 비롯해 아동 성장 발달에 맞는 책상, 붙박이장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시흥형 집수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주거 위생이 불량한 아동 포함 가구에 청소, 방역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가구당 150만 원 내외의 주거 취약계층 주택 개선 사업도 아동 가구 먼저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총 470세대가 입주할 정왕동 올림센터 행복주택이 지난해 9월 착공했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하중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공공 매입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인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시흥시는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 세대의 지구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6개 분야 반지하 주택 문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전수조사부터 이주 지원, 주택 개보 수, 임대료 지원, 주택 공급, 제도 개선 요청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 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지하 주택 침수 이력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반지하 주택 침수 이력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침수 반지하 주택 입주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 리모델링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지방 정부와 LH가 협업해서 반지하 주택을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하고 모두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여동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지하 주택 용도 변경을 통한 공실 방지, 원도심 내 부족한 주민 공유 공간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원,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의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비롯한 이사비, 보증금,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주거 상향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 반지하 침수가구 전수조사로 발굴된 104가구와 관내 고시원에 거주 중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주거 상향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지난해 4월 시민의 주거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흥시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개소는 시민에게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시흥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으로 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개 동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내 7개 민간기관의 복지자원종합안내서 배포,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주거권 네트워크를 비롯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동과 종합복지관 등에서 매주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를 운영하고 시흥갯골축제 등 지역축제 개최 시 현장 홍보 부스를 마련해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시흥시는 시민의 가장 따뜻한 집이어야 합니다. 금년도 57만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아늑한 시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K 주거복지 도시 시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